동네를 좀 아는 분인 것 같아요. 여기 유선의 쪽에 생긴 종양은 악성 종양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런 몽우리를 발견을 못했을 리는 없거든요. 추석 전에 네. 베들링턴 테리어가 네네. 여기 진료받으러 한번 온 적이 있었나요? 네, 있었습니다. 한 50대? 네. 그래서 입양을 받았는데 귀가 안 좋은 것 같다. 그래서 귀 진료를 원했어요. 그런데 얘를 치료를 할 때 비용이 많이 듭니다. 라고 했더니 그 원래 분양을 해줬던 곳에서 해주기로 했다. 그럼 진료 안 받고 그냥 간 거예요? 네네. 야 손. 옳지. 먹어. 너무 빠졌어요. 이 순이한테 아 네, 이 표정이랑 이 생긴 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. 강아지는 원래 그 첫 번째 주인을 평생 못 잊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. 진짜 첫 번째로 얘를 잃어버린 사람이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. 비슷하지 않아요? 얘요? 네. 저희가 지금 특징이 좀 너무 정확해가지고 얼굴을 완전 닮았거든요. 너무 닮았거든요. 일단 한번 가서 가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많이 찾았죠. 전단지도 많이 돌리고 화수구도 뒤져보고 혹시 빠졌나 해서 빨리 확인 좀 하고 싶어서. 쟤도 뭐가 있어요? 여기 원래 원고반 좀 비슷하게 있었거든요. 아니다. 아니에요. 왜냐면 아파트 뭐 대부분 까맣거든요. 네, 생김새 얼굴 형태랑 코랑 이런 게 닮긴 했는데 아니야. 발광을 난리를 개들에.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루피였으면 데리고 가야 되는데 루피가 아니야. 아니야. 아니래. 아빠가 아니래. 친구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. 네. 무슨 일입니까? 네, 그 제가 아파트 단지 안에 강아지를 누가 유기를 했거든요. 체계적으로 뭔가 수사를 하면 버린 사람이든 잃어버린 사람이든 뭔가 찾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. 술 잘 됐고요. 혹시나 이제 악성 종양이 나오고 악성도가 높은 종양이 나오면은 아마 뒤에도 뭐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. 아니야. 괜찮아. 혹시라도 그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주인이 이 순이를 찾게 되면 정말 제일 좋은 일이 아닌가 싶고요. 혹시라도 또 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뭐 계속 임시 보호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장기 보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